이것도 윤탱이 안 맞으려면 보고 사셔야 돼요. 맛있는 재래식 된장, 아 이거는 분명히 한식 된장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의 식품의 유형을 딱 보면은 된장이야. 메주를 만들지 않고 콩을 가지고 발효한 거예요. 사진이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된장이 있고요, 메주가 있고요, 이름도 재래식 된장이야. 항염, 항균, 항암 이런 효과들이 가장 높은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 된장이 가장 높은 결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식품생명과학 박사 차윤환입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조선된장, 외된장이라는 말들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떤 걸 조선된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외된장이라 그러지? 여러분들은 혹시 외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외된장이라는 것이 시중에서 사라졌거나 외된장이라는 것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된장입니다. 자, 일단은요 일본의 된장과 한국의 된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의 된장 그럼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메주. 그렇게 메주를 만들어서 만든 된장을 조선된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된장은 뭐냐? 일본도 된장이 있죠. 미소라고 하는 된장이 있는데 미소국 같은 거 끓일 때 그 된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미소된장은 어떻게 만드냐? 미소된장은 메주라는 걸 만들지 않고요, 그냥 콩에다가 직접적으로 국, 코지라는 걸 뿌려서 발효를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좀 청국장 비슷한 형태로 발효를 하는 게 바로 일본의 된장 방식이에요. 그렇게 콩으로 그냥 직접 발효를 하는 된장은 외된장, 한국처럼 메주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만든 된장을 조선된장이라고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외된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외된장이라는 말이 변했는데, 외된장이 바뀐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공 외된장 스타일의 된장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시중에 유통 중인 거. 이것도 윤탱이 안 맞으려면 보고 사셔야 돼요. 간장 때도 그랬지만 뭐 간장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종류도 많잖아요. 된장은 더해요. 진짜 비싼 것들은 정말 비싸서 못 살 정도로 비싸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비싼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아깝지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된장은 일단은 생긴 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기 뭐 농협 자인 된장, 중요한 건 옆에 보시면 식품의 유형이 꼭 있거든요. 얘의 식품 유형은 한식 된장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조선 된장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조선이라는 말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 한식 된장은 우리가 과거에 조선 된장이라고 부르던 메주를 만들어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을 한식 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는 딱 보니까 맛있는 재래식 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분명히 차윤환 교수가 얘기하는 조선 된장, 한식 된장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의 식품의 유형을 딱 보면은 된장이야. 어? 그럼 뭐죠? 외된장과 같은 스타일들의 된장들이 된장이라는 식품 유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메주를 만들지 않고 직접 콩을 가지고 발효한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어? 된장이 있고요, 메주가 있고요, 이름도 재래식 된장이야. 그런데 얘는 메주를 만든 된장이 아니고 콩을 가지고 일본 스타일로 만든 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밑에 있어요. 해찬들 직접 빚은 옛날 메주 된장 8%. 즉 뭐냐? 한식 된장을 8% 넣은 거야. 8% 넣기 때문에 재래식 된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지만 92%는
재래식인 한식 된장이 아니고 가공 형태로 만든 일본의 스타일로 만든 된장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참 어렵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메주를 만드는 전통 된장들은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긴 굉장히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된장들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싸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식 된장들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된장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참 싸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된장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 스타일로 변화가 됐고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지금도 한식 된장, 즉 조선 된장이 아니라 일본식 된장을 우리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선 된장과 일본식 된장이 과연 큰 차이가 있나요?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된장들은 다 발효를 하게 되는데요. 발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효를 하는 균이거든요. 그런데 조선 된장은 바실러스, 즉 고초균이라고 하는 균이 발효를 하는데 일본은요, 누룩균과 누룩곰팡이와 비슷한 곰팡이를 이용해서 발효를 합니다. 한국은 세균을 이용한 발효, 일본은 곰팡이를 이용한 발효이기 때문에 발효의 주체가 전혀 달라서 실질적으로 맛도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된장을 얘기할 때 된장국 같은 거 끓여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된장을 조선 된장을 쓰느냐 일본식 된장을 쓰느냐에 대해서 맛이 굉장히 옛날엔 달랐죠. 그래서 그냥 국물 한 숟갈 딱 먹어보면 아, 이 집 된장찌개 맛있네? 그러면은 십중팔구 아, 조선 된장을 썼나 보다. 이렇게 얘기들을 과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런 그 전문 된장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섞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은 일본식이 좋고 맛은 전통식이 좋으니까 이렇게 섞어가지고 부족한 맛을 전통 방식의 된장으로 보충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드셔보면은 어떠냐면요,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이거 뭐 장모님이 주셨어요? 이러면 아니에요, 어느 회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에 이제 된장 맛도 전통 된장을 혼합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된장이 몸에 좋으냐? 예, 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 과정을 토대로 해서 발효 미생물이 다양한 생산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항염, 항균, 뭐 항암 다양한 효과들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효가 되고 우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저염 된장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짠맛이 너무 강한 것만 피한다면 된장 자체는 건강식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된장을 얘기할 때 전통 된장, 그 다음에 일본식 된장, 그 다음에 미소 된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을 때 항균, 항염 이런 효과들이 가장 높은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 된장이 가장 높은 결과를 냈다라는 보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땐 다 똑같은 된장이지만 발효 미생물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드실 거면 한식 된장, 우리의 전통식 된장을 드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일본식 된장과 미소 된장이라고 하는 것의 구분이 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된장은요, 뭐로 만들죠? 우리 인식에서 콩으로 만들죠. 그런데 미소 된장은 그 속에 밀도 넣습니다. 곡물도 좀 넣고요. 그러니까 발효 곰팡이를 이용해서 발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가도 발효가 잘 진행이 돼요. 그래서 미소 된장 같은 거 먹으면 약간 단맛도 나고요. 뭔가 이렇게 좀 일반 된장, 우리가 된장 그러면 약간 좀 꿉꿉하고 약간 좀
섭섭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근데 미소 된장은 굉장히 뭔가 좀 산뜻한 느낌들이 나잖아요. 그게 우리는 된장 그러면 콩만 이용하지만 일본은 그게 미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콩을 발효해서 낫또 형태로 발효된 된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된장 그러면 상대적으로 콩을 이용한 그 된장 형태를 주로 이용하는데 일본은 미소 또는 그 뭐 낫또 형태의 일본식 된장, 그 다음에 낫또 뭐 이렇게 좀 종류를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된장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오래된 된장이 좋을 거야. 일반적으로 술과 같은 발효식품들이 오래 이제 숙성이 되고 묵게 되면은 더 좋아진다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된장 역시도 오래된 된장이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 된장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 이제 숙성을 시키게 되면은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변화 중에 하나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버무려서 또는 이렇게 양념으로 먹는 이런 된장들은 오히려 1년이나 2년 정도 된 된장들이 더 적합하고 맛있고요. 오래된 된장들은 이제 국물에 풀었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더 오래된 된장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된장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오래된 거와 신선한 것들 사용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오래된 된장 있다고 아 이건 무조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